3번 식욕이 폭발하는 시간이 있다는 연구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금 스튜디오에서 검증해드립니다. 네, 오전 11시 1분이면 지금 이제 56분 남았고요. 그리고 오후 3시 14분 그리고 오후 9시 31분을 조심하라고 했는데요. 특별히 이 식욕이 폭발한다는 연구 결과 믿을만한 건가요, 교수님? 네, 이 식욕 조절을 하기 어려운 이 시간대를 잘 피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. 네. 뭐 오전 11시면은 아침을 드신 분도 그렇지만 아침을 드시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 정말 힘든 시간이죠. 뭔가 달달한 게 땡기는 시간이고요. 하루 일과 중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시간이 한 오후 3시경일 겁니다. 또 이제 저녁 9시라고 하면은 뭐 퇴근하셔서 식사하시고 또 가정일 다 끝내시고 느긋하게 연습하실 때 TV를 보는 시간인데요. 이 시간대의 경우에는 정말 단 음식뿐만 아니라 온갖 음식들이 다 땡기게 마련이죠. 네, 야식. 네, 결국은 야식. 새끼 식사 시간에 제때 잘 챙겨서 꼬박꼬박 드시는 것만이 건강하게 체중도 감량하고 또 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요약되겠습니다. 네. 쉽게 말해서 우리 몸 안에 그 식욕에 시한폭탄이 있는 거네요. 미안해요. 이제 주말이잖아요. 주말이면 좀 더 위험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. 언제, 그 어느 시간대에 식욕이 이렇게 폭발하게 되나요? 네, 당연히 주말의 경우에는 좀 늦잠이 또 주말의 그 맛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늦잠을 자다 보면 아침도 조금 늦게 드시고요. 아침, 늦은 아침 드시면 점심 식욕이 없으니까 점심 좀 간단히 드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, 주말인데 좀 챙겨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녁 때 생각이 납니다. 맞아요. 저녁 식사를 아주 정말 풍성하게 드시고요. 또 이 온 가족이 모여서 과일이라도 차분하게 앉아서 깎아 먹을 시간이 저녁 시간대밖에 없다 보니까 주말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그때 이제 음식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네. 그 시간대를 가장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밤 시간대를 조심해야 돼요. KBS